그 4월 초파일을 맞아서 그 용주사에 예. 정호 주지스님이 그 법어를 말씀하시면서 그 슬픔이라는 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슬픔을 만든 그 희생자들도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으면서 아,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이 엄청난 이 세월호 희생을 당한 학부모나 이 학생들 그리고 단원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심지어 이 구조를 하다가 이 생명을 잃은 그 잠수사들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뭐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아픔을 이겨내고 이런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희생당한 사람들을 정말 돕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6.4 지방선거에서 특히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근본적으로 교육의 틀, 교육의 가치, 그리고 교육의 방법, 그걸 통해서 정말 이번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안전교육을 담보해내고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 누구나가 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이행해갈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을 뽑고 그런 교육감에게 그런 책임을 우리 시민들이 넘겨준다면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요. 저는 정말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편으로는 성직자로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로 사실 교육자로 살아온 게 제가 더 제일 깁니다. 네. 25년 넘게 제가 교육자로 살아온 교육의 경험 또 정치인으로서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통일부 장관으로 역임한 이런 여러 가지 경륜들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정말 경기 교육이 경기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계 교육에도 우리가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일생의 한 필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. 예. 기회를 주신다면 하여튼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각오입니다. 저보고 뭐 나이가 많으니까 제대로 해내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게 좀 작년 12월에 저희가 성공의 대학교 이제 교직원 다 이제 전원 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. 네. 건강검진 결과 제가 신체 연령은 제가 60세입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 제가 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아유, 네, 고맙습니다.